끈이라고. 예, 이럴 일이라 신장에 먹으려고. 이게 납작떡이고 저거는 떡볶이떡이고 이거는 카레떡이고. 어, 이걸로 조절을 해. 이렇게. 옛날에는 쌀을 삶아갖고 이렇게 찌면 벌써 찰지네. 거꾸로. 응. 기아에 들어가지. 응, 그래야 풀리지. 그럼 안 들어가지. 응. 응. 아이고, 세상에. 이제 여기다가 맞춤을 해야 돼. 동그라미로. 세집 나눠 먹으면 아까 따다니 먹겠네. 힘든데요. 이게 보통 어이구 세상에. 아이고, 이게 뭐가? 아, 봉이 하얗구만. 네, 드셔봐. 네, 드셔보세요. 맛있어? 응. 막 나왔다니 맛있어. 오늘 내 사이에 떡볶이서. 하고 세게 하고 조금만 말르면 조금 지그재기로 펼쳐놔야 돼. 소? 소. 무한 행사에서 사온 거. 직관자. 마늘 좀 넣고. 사골 국물 넣을까? 네. 이거 다 넣어? 네. 사골부터 꼭. 물? 거품을 조리로 건져내더라. 떡 두 번 헹궜어. 그저께 빼서 자연 건조 해갖고 어제 썰었어. 기계에다 썰면 너무 딱딱해. 그래서 말랑할 때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맛있거든. 우와. 대파 좀 넣고, 계란 두 개. 좀 간이 모자르면 소금 넣고. 맛있어? 파가 어우러져서 맛있지. 그렇군요. 지금 파. 곰탕, 설렁탕 같아. 파 맛이 딱 이렇게 맛을 주잖아. 소금 안 넣어도 되겠다. 많이 드시나? 사골 그게 간이 잘 되는 거. 간장 좀 넣었어. 기름 안 넣어도 맛있네. 그거 이 고기가 맛있더라니까. 아, 한 살 또 먹네. 한 살? 몇 살이냐? 몰라. 만 원. 50 넘으니까 내가 50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겠더라. 근데 60 넘으니까 이제 나이만 계산하고 살아. 이게 담가 먹는 건가? 그래도 되지? 맛있네. 넣어서 먹을게.